오늘은 스튜디오가 아닌 사무실입니다. 요즘 12월 연말 너무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플리마켓 이번 주 주말에 있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고요.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도 한번 오셔서 얼굴도 보고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 중에서도 종종 입고 나왔었던 요 자켓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많이 물어봤었어요. 근데 제가 이악물구 안 알려줬었거든요. 이 영상에서 보여드리려고. 현존하는 바지 자켓 중에 가장 가성비가 좋다, 구현이 잘돼 있다, 7만 원대밖에 안 합니다. 사실 7만 원이면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의 바시티보다 뭐 5분의 1, 4분의 1이 정도 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바시 자켓이 없는데 한번 맛좀 내보고 싶다. 내가 바시 자켓이 있는데 이것만 주구장창 입을 수 없으니까 좀 서브용으로도 챙겨두면 좋겠다. 그래서 좀 휘뚜루 마뚜루 입기 좋은 바시 자켓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체형이 뭐다 여러분들이 저와 같을 수 없으니까 또 다른 체형도 한번 보여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좀 돌아다니면서 볼 건데 팔로잉을 부탁드립니다. 7만 원밖에 안 해, 그거? 네. 미쳤죠. 근데 그게 30만 원대, 물론 가죽보단 당연히 안 좋죠. 이게 리얼 가죽도 아니고. 근데 이 표현을 잘 해놨어요. 눈으로 봤을 때그이 성질을 잘 이해를 하고 표현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여기서 킨 이유가, 이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또유름씨가 달력 달라고 찡찡거리니까 이렇게 액자를 만들어 줬더라고. 케이스 사면은 이거 아니고 더 작은 사이즈로 달력 나간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인테리어 잘 할게요. 버건디 컬러가 바시 자켓 라인업에서 많이 안 나왔어요. 그냥 뭐 버건디보단 네이비다, 무난하게. 더 예쁘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저 네이비에 저 컬러는 정말 스탠다드하고 뻔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센스 있는 과점. 그다음에 사이즈 폭이 엄청 넓기 때문에 옷살때 힘들다 하시는 분 있잖아요. 무조건 맞아요. 그래서 이런 블랙 컬러도 이런 가죽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차피 입어도 입어도 리얼 가죽이 에이징도 되고 나중에 더 멋스럽다, 그런 경험을 좀 가져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크게 투자하기가 싫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보셨을 때는 근데 입문하기 좋겠다, 괜찮겠다 분명히 생각을 하실 것 같고. 그리고 검정, 이건 진짜 무난빵, 무난빵 과점. 진한 그레이 컬러에 검정색 들어가 있는 거라서 너무 무난하고. 그 전에 소개했던 바시 자켓도 다 핏이 괜찮은 준선 제품이 많았는데, 핏으로만 따지면 1티어입니다. 진짜 1티어에 가깝고, 제 체형에 다 맞으면 오히려 저보다 체형이 좋거나 비율이 좋은 사람들은 무조건 이쁠 수밖에 없거든요. 오해를 한게 있었는데, 나한테 안 맞는다 하는 거는 대부분 잘안 맞아요. 아쉬운 부분이 많은 옷인 거예요. 근데 요즘 트렌드에 맞게 핏이 되게 잘 나온 바시 자켓이라고 생각이 들고, 깔끔합니다. 일단 이게 옷을 입었을 때 네. 약간 달라붙는 느낌이 있어요. 예. 너무 좋네요. 아, 그래요? 눈에 익는다고. 연습 혹시 하셨나? 내일 이거 찍는다고 말하니까 이제 혹시 한번 생각했다 안 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아, 전혀 생각하지 네, 않았다. 지금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리얼 네, 반응이다. 리얼 마인드입니다. 좀 작아 보이는데? 그럼 이거 한번 입어볼래? 필요하지 한번 입어. 바스티에는 좀 이렇게 입어야 더 예쁜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면 안에 지금 스웨트셔츠 맨투맨 입었거든요. 이 정도는 입어줘야 후드티를 입었을 때도 예쁘지 않을까?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자면, 바시티라고 그냥 나왔잖아요. 근데 이 시티를 도시의 시티로 바꾸는 거야. 갑자기 생각났어요. 딱 봤는데 이게 차라리 여기 바시티로 돼 있어 얼마나 좋지 않을까. 발상의 전환. 그치. 겨울에 원래 똑똑해. 와, 좋네요. 바시티. 저도 약간 이런 센스력을 한번 길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에디팅 여러분들 스스로 인스타를 팔로우 해주세요. 진짜 젊음의 패기다. 근데 이거 모자 어디 건지 얘기해 주세요. 이거 그 뭐지? 아, 기억이 안 나네. 조거시인가? 아, 맞아요. 스키니한 제품들이 나오는데 펑키한 룩에 잘 어울리고 에스닉한 액세서리도 판매하는 브랜드고. 사이즈가 되게 작아 보이는데.
아, 모자가 작게 나와요. 태훈이가 이제 쓰고 싶은 마음에 좀 살짝 무리를 한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예. 멋있는 델타 분이 하시는 국내 밴드니까 초대이신 분들이 나일론 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바지는 이거는 그 서절이라는 브랜드인데 이것도 국내 브랜드예요. 해체주의 느낌이나 덧붙이고 이런 디자인을 많이 해요. 근데 되게 예뻐요. 샘플러스라는 매장에도 입점이 되어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발은? 근본 포스죠. 근본 포스 올검. 첫 포스입니다. 아 그래? 네, 그래서 근본으로 한번 시작해보자. 블랙으로. 젊음! 제 얼굴을 네. 계속 보고 사시잖아요. 네. 기분이 어떠세요? 항상 형님의 잘생긴 얼굴을 바라보면 저도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행복하답니다. 매기시는군요? 아닙니다. 매기시는군요. 무슨 색 고르셨죠? 저도 똑같은 블랙 라지였는데 자, 코드그라피를 벗고 더콜디스트 모먼트 모자를 쓰고 페플 후드티에 페플 바지 페플 바지야? 네. 아니 오늘 찐다고 해서 이렇게 입고 왔어? 네. 예전에 샀던 페플? 후드티는 예전에 샀고. 아니 보풀이 좀 근데 많이 나셨네요. 네, 한 2년 됐어요. 아 진짜? 이렇게 입고 왔군요. 이렇게 묶으면 더 예쁘죠? 근데 많이 데미지를 얻었으니까 제가 후드티를 하나 드릴게요. 이걸로 나중에 갈아입으세요. 버리고 왔어요 사무실에 이거 입고. 애정이 있으니까 좀만 더 입겠습니다. 제보 제보. 이 친구는 벌써 도망을 갔네요. 헬로 보이 입어보쇼. 좋아요. 아 근데 저 후드 벗고 입어야지 멋있는데. 그럼 벗고 입으쇼 맨몸으로. 한번 해주쇼. 몸 좋아졌잖아. 자, 운동을 요즘에 열심히 해서 몸에 자신이 생긴 영준이의 광배를 보고 계십니다. 어때요? 괜찮은데 내가 맨몸이라고 하니까 변태 같아. 엄청 부드러워요. 어디서 까슬까슬거리는 거 전혀 없이 맨몸으로 착용해도 괜찮은 촉감입니다. 어딜 내놔도 부끄러운 아이고요. 킬팅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고 하나 이거 물어볼게요. 네. 난 이게 아쉽거든. 바시티라고 그냥 적혀있는 게. 아 바시티라고 적혀있구나. 이게 오히려 심플하고 그냥 무난할 수도 있는데 어떤 문구가 적혔으면 좋겠는지.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거 그냥 바시티라고 안 읽었어요. 여기 시티 이거 하나 보고 이거 하나로 따로 봐서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여기 바시티라고 적혀있구나. 정말 그래. 참신한 바보 같은 의견인데. 볼 도시 시티는 C야 자기야. 시티는 C네. 어쨌든 이렇게 가성비 라인이 있으니까 요즘에 제가 소개해드리는 국내 브랜드 제품들의 가격대가 너무 비쌀 수가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요런 컨텐츠들도 많이 준비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브랜드 업체 측에서는 20일 SS에 나올 마음이 있다면 이 부분을 바시티가 아니라 좀 다른 걸로 바꿔도 전 좋을 것 같다 라는 개인적인 의견이고 보이. 여러분들도 조금 보이 보이? 영 보이 영 보이? 네 저는 무슨 어지러운데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좀 넌지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아이디어가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보이. 같이 조합하기 좋은 아이템으로 뭐 후드 집업이나 이런 티셔츠도 브랜드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일전에 가성비 컨텐츠로도 나눴던 후드 집업, 후드티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시티는 후드티 같은 경우를 조합을 하면 괜찮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조합으로 한번 좀 가성비 있게 스타일링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